11번째 말씀, 소선지서 중에 미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오늘 미가는 성탄전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래 소선지 순서로 하면 6번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11번째로 나누게 됩니다.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마리의 토끼를 이제 쫓아야 돼요. 하나는 이 소선지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서는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들이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에 속한 사람,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요 예언을 하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 이 말씀은 북과 남쪽 양쪽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가에 대한 소개는 딱 하나가 되어 있어요. 모레셋 사람,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일까? 이 미가를 쭉 읽다 보면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이 표현은 대개 그 당시에 마을마다 장로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훈계할 때 쓰던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장로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가 아닐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살았을까요? 뭐 50%입니다. 네? 네.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돈도 있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게 국력이겠죠. 북과 남으로 나누어질 때 북에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단 두 지파만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과 유다 족속이 속한 그 남유다보다는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주 호황이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아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는 것을 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릇된 안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대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들이 번영할 때, 돈을 잘 벌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미가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판을 한다고 하시면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만일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의미가 있을까? 아니, 잘못해도 벌도 안 받아, 심판도 없어. 그런데 뭘 용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심판이 전제되지 않고는 용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늘 우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용서와 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만큼 용서가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용서할 만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 여기에 심판이 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 예배 때 그 IJM이라는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듣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은 이 세계에 정의가 무너진 곳에 법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기독교 NGO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성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성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절대로 심판을 받거나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티스 미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렇게 성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들을 끝까지 심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지난번에 이열치열 집회를 냈던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구원과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라 적어놨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47살 때 태어났대요. 굉장히 늦게 태어났죠. 중요한 건 무녀 동남으로 47세의 아들 하나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그때마다 따끔하게 혼을 내셨대요. 자, 우리 옛날에 그런 기억 있지 않나요? 잘못했을 때 부모님,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여러분들 몇 대 맞겠다고 대답해요? 고민이 돼. 몇 대를 맞지?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셨어요. 한 대. 늘 한 대. 그래서 아버지가 한 대를 때릴 때 무지하게 세게 때렸대요. 인상에 팍 박힐 만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그런데 너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너만 했을 때보다 네가 나은 건 사실이야. 그래도 잘못한 거야. 그리고 따끔하게 혼내셨다는 거야. 잘못한 것 징계는 분명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죠.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뭐였죠? 제가 10시 예배 때 부잣집 막내 아들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요? 네, 그래요. 제가 정말 제가 성경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 그랬더니 바로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그래,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목사님 그거 너무 재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에 나오는 그 진 회장, 진양철 회장의 둘째 아들 진동기. 야, 성경 얘기할 때도 이런 표정 제가 바라는 표정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진동기 부회장 옆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역술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역술인이 무슨 새로운 거를 할 때마다 또 이제 이 회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오늘의 운세가 어떻냐 어떻냐. 근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이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결국 듣기 좋은 쪽에 결정을 하죠. 그리고 거의 망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대개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대개 좋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들의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좀 잘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먹어보니까 1년 된 송아지가 맛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풍요함을 하나님께 드릴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기뻐하는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 시대의 타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리스마스와 연결진다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J.D. 그리어의 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대개 우리들의 행동의 근원을 보면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의 근원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 예배의 타락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 그 연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예배하며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사람들을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질책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충돌하지 않는 것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털어내지 못하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산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결국 우리 지금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타락. 예배의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그럼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종교를 가지고 잘 돼보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욕망 덩어리들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런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면 우리들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돌보고 있어요. 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이 믿음이 우리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천주교인들은 이게 묵주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죠. 불교인들은 염주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 이 개신교인들은 좋아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비행기를 탔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막 이 염주, 묵주를 이렇게 돌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실수로 놓쳤어요. 그럼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놓쳤는데 이거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수험 때가 되면 떡을 이렇게 먹고, 엿을 먹고, 또 엿을 이렇게 학교 벽에 붙여놓기도 해요. 왜? 찰싹 붙으라는 거죠. 그런데 엿을 딱 붙였는데 엿이 떨어졌어. 불길해.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수험생을 둔 집에서는 아무튼 말을 조심해야 된대요.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볼펜이 또르르 떨어지면 볼펜이 떨어졌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볼펜이 땅에 붙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은 우리 손 안에 뭔가를 쥐고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안 돼.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부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존 오토버그의 책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영화 속 천국은 누구나 가면 좋아할 쾌락의 나라다. 하지만 예수님이 밝혀주신 내세의 삶은 영화 속 천국과 사뭇 다르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게 진짜 기뻐야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슬퍼. 이거 내가 원하던 천국이 아니야. 내가 바라던 천국이 아니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기쁜 곳이 아니라 천국은 불행한 곳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들의 욕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정말 천국일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친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미가 6장 6절과 7절 보세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요. 미가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들에게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우리가 만일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님 잘못 믿는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으려고. 근데 참 흥미롭잖아요. 구원받으려고는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과 내세를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미가가 이야기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점이 무엇인지 확실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건축가 미술관이 개관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이타미 준이라는 건축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우리나라에 많은 작품들이 있죠. 그 딸이 이제 건축가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를 기념해서 기념관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저 작품에 대한 저게 이타미준이 일본 홋카이도 어떤 리조트에 지은 교회입니다. 이타미준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 교회를 지을 때 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기역자로 꺾어놨는데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기까지 두 번 꺾어지는 곳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타미준이 이 작품을 만들 때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 신께 나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두 번 머리를 숙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홋카이도 가면 저걸 한번 꼭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교회 건물에서 그 이타빈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딸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너 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두 번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때 두 번 잘 생각해라.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망가라. 그리고 너 도망가면 아빠가 책임진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내가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재물을 드리고 어떤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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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왜 노엘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어요.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엘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Now All Israel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Now All Israel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Now All Israel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Now All Israel,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Now All Israel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한가운데 계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니 그것이 Now All Israel.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미가 6장 8절에, 자, 6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저에겐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우리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들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기준이 뭐였냐면 잘 터지냐 안 터지냐 그런 거였죠. 그 기준은 뭐예요? 기지국이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무의미해졌지만 그게 뭐예요? 기지국이 있어서 우리들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좋은 예를 하나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용록 씨가 쓴 성경대로 세상 살기에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 몰스 부어 아시죠? 그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찾는데 어떤 젊은이가 응시를 하게 됐어요. 자기가 응시 원서를 내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옆에 보니까 한 일곱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모스 부호가 막 이렇게 들리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보 치는 그런 막 소리들이 들리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청년이 갑자기 면접을 보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청년들이 저 친구가 왜 들어가지?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청년이 나오는데 면접관들이 나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청년이 채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들어와서 면접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습니까? 면접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몰스 부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하나만 그 소리를 알아듣고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NIV 성경에 보니까 He has showed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현재 분사죠. 저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읽는 구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어요. 700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나 그것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서 내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저는 스스로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이상주의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공허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그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물론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 여러분들의 욕망 덩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죠.